정말 사람을 창조할 때 건강히 살도록 하셨잖아요.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. 굿을 연발하도록. 여러분, 이 평가는 뭐냐? 하나님이 우리를 병약한 모습으로 만들었느냐?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. 완벽한 상태로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죠. 그런데 죄가 들어와요. 불순종이 들어와요. 그래서 이 세상에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엉망이 되어졌잖아요.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,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도 뭐냐?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.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. 자, 요약하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. 그러므로 여러분, 건강을 돌아본다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한 것.